실경주입니다. 자, 토요일 날에 제일 자신있게 붙어볼 수 있는, 자, 메인 승부처로 접수를 하겠습니다. 자, 승부 경주는 두 배, 세 배, 네 배로 이 한구라가 될 수가 없어요. 차라 열 배 이상은 나와야 되는 거고요. 자, 우리가 이제 10월 달에 최근 이 가꾸시 말들이 너무나 한 자리씩 입상권을 해주면서, 승부가 잘 되고 있죠. 10월 첫째 주에는 뭐 종합지 예상기 뼈판이었습니다만, 뭐 기둥 가지고 승부수, 메인 승부를 던졌다가, 나름대로 이 마번을 갖다가 조합을 못 해서 금빛 올레까지도 우리가 아주 강승부했었는데, 아, 상승시 900배 놓친 건 이거나 아마 저에게 아주 너무나 커다란 충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하지만 그래도 이 12조 마방의 통합 챔피언이 일요일 날에 상승시 27.8배당에 한 방을 갖다가 만들어 드리면서 좋은 결과가 나왔고, 그 이제 10월 둘째 주에는 또 이 유강이 기수로 이 세구라는 네이스 웰컴 비카를 또 강력하게 우리가 한 방으로 A급 때렸거든요. 12번, 10번 상승식 77.7배당에 그냥 한구라가 2안판으로 된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또 부산 육경주 A급에서는 럭키댄서, 이 UCC를 통해서 뭐 럭키댄서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세하게 좀 이야기해드렸기 때문에 기대에 또 부응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이 36배당. 거기에 또 이 지난주에는 뭐 나름 이 A급 승부, 아, 메인 승부는 좀 이 불발이 됐는데, 그래도 이제 A급 승부처에서 이 10번 승승필승, 9월 달에 복수전을 무조건 해야 된다. 이상혁이가 해줬어요. 특히 이제 1번 이피톰비를 한 방으로 지지면서, 배당이 뚝뚝뚝 떨어져가지고는 이 9.4배밖에 안 나왔습니다만, 한 방이라는 이 A급 승부가 좀 배당이 상당히 좋았었고, 특히 이제, 일요일 날에도 이제 13차기 결과들이 좀 많아서 이제 고전을 했습니다만, 나름, 이 그랜드 특급과 바람의 전사. 바람의 전사는 뭐, 이 4조 마방의 가꾸시로서 나름대로 또 UCC에서도 제가 좀 자신있게 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, 17.4배당의 한방 승부가 좀 잘 됐고요. 바로 이 구경주에서 이 12번 99에 또 4번 시타델 쌍승식이 16.8배당이 두 마리가 땡땡 굳는 그림 속에서, 자, 이렇게 경마라는 것이 연속 두 판이 적중이 되다 보면은 100배 효과가 나오거든요. 자, 이렇게 이 경마라는 것은 한 방의 결과가 좀 잘 나와야지만이 배당에 상관없이 무조건 한 방이 잘 나와야 됩니다. 경마는 한구라가 되기 위해선. 이번 10월 월말에도 한 방의 결과가 좀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그렇다면 이 9번 또 용왕포스에 대해서는 뭐 이상혁 기수가 올라와 있습니다만, 요건 아직까지 좀 말이 덜 다듬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 뭐 팔려도 그냥 가감하게 지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, 12번 또 나온 빅토리아, 이 4번 또 천하대세가 문세영 조경호, 조경호 문세영입니다. 그래서 최근에 뭐 너무나 이 서울 쪽에서 말을 너무나 잘 타주고 있는, 거의 뭐 이 다승 1, 2를 다투는 그런 자존심 싸움도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, 이 두 마리의 약배당을 갖다가 제가 인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. 그렇다면 이번 1300에서는 사실 12번을 축으로 놓고 갔었을 때 4번을 볼 수가 없는 거고요. 4번을 축으로 놓고 갔었을 땐 또 12번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래서 4번, 12번, 12번, 4번의 약배당은 휴지통에 좀 버리고 시작을 해서, 나름 또 조교 씨에 완전히 미쳐있는 우리의 아주 초강의 승부마가 한 자리 잡고 있으니까 한방 제대로 잘 때려먹으면 메인 승부가 한구라가 될 수 있다. 자, 10월 얼마래도 승부의 강한 모습을 보여드릴 거고요. 다시 한번 이야기해드립니다만, 승부는요, 배당도 좋아야 되고요. 거기다가 한방 주력이 나와야 되고요. 그러면 그냥 완전히 일찌감치 좀 상황을 끝낼 수 있다라는 거. 자, 7경주 중반부에 메인 승부가 잘 맞아떨어지면 8경주에 한번 우리가 원금 빼고 이기신 자금의 절반을 뚝 따가지고 8경주에 엎어치기 승부 기셔도 좋습니다. 꼭 기대해주세요.